네, 마감까지 공략 가능한 종목 빠르게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감 레슨 시간 유진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한민혁 부부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부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종가에 베팅해 볼 만한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예, 오늘 말씀드릴 마감 공략 종목은 SK입니다. 현재 뭐 수급적으로 외국인 쪽에서 4거래 연속적인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오늘 뭐 단기 추세선 22평선 때 좀 돌파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KC 같은 경우 올해 1분기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이 818억,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실적을 좀 달성했고요. 이런 호실적이 가능했던 거는 화학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이 상당히 호실적이 나타났습니다. 560억 원 좀 달성을 했는데요. 현재 미국 캠파 영향으로 인해서 폴리우레탄이 원료가 되는 프로필렌 옥사이드의 가격 강세가 좀 나타났고요. 고부가 제품인 프로필렌 글리콜에 대한 제품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서 화학 분야에 대한 실적이 호실적이 나오면서 1분기 최대 실적을 좀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쪽에 대한 소재 판매량도 증가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인건비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좀 감소하는 모습 보였지만은 매출 증가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1분기 화학 분야에 대한 호실적은 2분기에도 여전히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서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폴리우레탄이나 프로필렌 글리콜이라는 그 고부가치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재료 POA 그 스프레드가 좀 확대됨에 따라서 실적이 2분기 때도 화학 분야에 대한 실적은 우상향으로 좀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급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배터리나 전기차 업체가 이제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용 동박 수요가 쇼티지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SKC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을 대비해서 증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공장 1에서 4라인까지 최대 가동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라인 5와 라인 6에서는 신규 증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부터 내년까지 가동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그 동박에 대한 증설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SKC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동박 공장에 대한 2023년 완공 예정으로서 생산 캐파가 4만 4천 톤에서 5만 톤까지 증가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기차 시장이 좀 급성장함에 따라서 동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증설 모멘텀은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부각된다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SKC 실적도 좋고 앞으로의 전망도 좋은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종목 같습니다.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예, SKC 지금 매수가는 현재 가격은 14만 2,500원에 편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5만 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9,000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 매수해도 좋고 목표가는 15만 3,000원, 손절가는 12만 9,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한민혁 부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